이번에 같이 생각해볼 퀴즈는 숫자를 한 더하는 거에 더하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1에서 10까지 또는 1에서 100까지 뭐 이것도 가능하고 또는 1에서 1000까지도 가능하겠죠. 1000까지 다 됐을 때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걸 구할 방법. 이것을 1분 내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아보라는 것이 이번에 퀴즈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보죠. 자, 1부터 10부터까지든 어쨌든 간에 1부터 n까지죠, 그죠? n까지고 n까지의 숫자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쭉 해서 쭉 해서 n까지 가겠죠. 뭐 n까지 가는데 여기는 n-1이 되죠. n-1 그리고 여기는 n-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이건 n-3이 되겠고 n-3 이걸 그대로 뒤집어서 한번 대해줘 보자는 거죠. 얘를 여기다 보내고 그죠? 얘는 여기다 보내고 얘는 이쪽으로 뒤집어 보내는 거죠. 얘는 이쪽으로 이게 이렇게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가운데로 정렬시킬게요. 보기 좋게.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을 한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둘을 대주는 거죠. 한번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얘는 n 플러스 1이 되고 얘도 n 플러스 1이 되고 얘도 n 플러스 1, n 플러스 1다 n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하면은 다 더하면은 equal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더하려고 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니까 이걸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2로 나눠주면 이 식은 결국 이러한 1에서부터 n까지의 더한 값이 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1에서 10까지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10을 넣어주면은 10 곱하기 11 나누기 2 해서 55가 나오죠. 100이면은 100 곱하기 101 나누기 2 해서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1에서 110이든 1에서 100이든 1에서 1000이든 이래서 뭐 85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퀴즈냐니까 지금 우리 1부터 10까지였잖아요. 다 1에서 시작했는데 1에서 시작하지 않고 임의의 숫자에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뭐 3일, 5일 수도 있고 이게 뭐 40일, 44일 수도 있고 이게 뭐 330, 345일 수도 있고 이것을 44에서 100까지, 345에서 1000까지 이것을 구하는 것도 이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약간 바꿔줘야 될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그게 퀴즈입니다.